안녕하세요. 한주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짧은 영어 뉴스를 읽으며 다양하게 영어를 공부하는 Fun Reading. 짧은 뉴스를 영어 보기기. 11번째 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뉴스가 몇개가 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맥도날드 매장. 얼마나 작을까요? <laughs> 자, 그리고 무료 식당 개장한 유명 팝가수. 너무 유명한 가수이지. 여러분도 아마 잘알 미국의 유명한 팝가수인데, 무료로,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개장했습니다. 그게 뭘 위한 것인가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입한 중고차에서 발견한 대박. 중고차 샀는데, 그 중고차 안에 대박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뭔가 또 영어를 같이 읽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뉴스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기에 맥도날드 매장이네 그렇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맥도날드가 아니라 먹다을 이렇게 맥다을 이렇게 발음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게 드라이브인도 있고 이게 뭐 10달러, 15달러 이렇게 맥도날드 매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무슨 뉴스일까요? 자 그러면 헤드라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cDonald's opened a tiny restaurant for bees. 예, 맥도날드가 오픈드. 열었대요. 뭘 열었냐면 한 타이니 레스토랑을 열었답니다 자, 타이니란어는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작긴 작은데 정말 작은 겁니다. 아주 작은, 매우 작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매우 작은 레스토랑을 맥도날드가 개장했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누굴 위해서요? For bees. 비들을 위해서 열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바로 비는 뭐냐면 잘 아실 거예요. 꿀벌을 가리킵니다. 꿀벌들을 위한. 그러니까 꿀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레스토랑을 오픈했다는 거죠. 자, 참고로 비는 꿀벌이고요. 말벌은 와습이라고 해 줍니다. 와습 너무 외우기 쉽죠 와, 숲에 뭐가 있어요? 말벌 있죠. 와, 숲에 와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숲 속에 말벌이 많죠. 예. 어 그러니까 꿀벌들 위한 작은 레스토랑을왜 열었을까요? 밑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옵니다. McDonald's recently announced that it has opened the smallest McDonald's restaurant ever, and it's pretty incredible. 자, 맥도날드가 recently 최근에 Announced. 발표했대요. That 이하를 발표했습니다. It. i t 맥도날드겠죠? 맥도날드가 오픈했다고. 뭘 오픈했냐면 The smallest McDonald's restaurant ever.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Smallest ever. 자,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최상급 뒤에 ever가 나왔죠? 그러면은 사상 최고로 뭐 뭐한 그 뜻이에요. 즉, smallest ever 하면 사상 최고로 작은. 그좀말 이상한데 어쨌든 역사상 가장 작은 그 뜻입니다. 그몇대 그러니까 말도 역사상 가장 작은 레스토랑을 오픈했다고 최근에 발표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이 프리티 매우 인크레더블 하답니다. 자 인크레더블은 뭐 굉장한 놀라운 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 뜻이에요. 뭐인크레더블스는 영화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여기서 프리티는 이쁘다가 아니라 매우란 뜻이겠죠. 꽤꽤 꽤 놀랍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레스토랑 조그만 걸 열었는데 그 놀란 이유가 뭐냐면 하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What makes it. 자, What makes it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것을 even more incredible 하게 만드는 것은 그 뜻입니다. w a 이렇게 문장이 맨 앞에 쓰이고, 의문문이 아닌 경우에는, 못무한 것으로 해석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 even more는 어떤 뜻이냐면요. 자, even 뒤에 비교급이 오게 되면, 더욱더 못무한 그 뜻입니다. 그럼 even more incredible은 뭐가 되겠어요? 더욱더 놀라운 그 뜻이죠. 그러니까 even, 뭐, m e t r 하면은, 더욱 더 좋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더욱더 놀랍게, 굉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that year라는 거예요. 즉, 되게 조그만 레스토랑이 되게 놀라운데, 그것을 더 놀랍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that year입니다. 그것이, 자, specifically. specifically는 특별히 그 뜻이에요. 특별히. 그것이 특별히 made for. 뭘 위해서 만들어졌냐 하면은, miss. 꿀벌들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도 특별하지만, 작은 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꿀벌 전용 레스토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제가 뉴스가 좀 긴데 일부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진 보이시죠? 요겁니다. 요만한 그 레스토랑이에요. 이게 사람, 이게 프린터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만든 요 레스토랑인데 요게 맥도날드예요. 그리고 요 안에 바로 꿀벌들이 먹을 수 있는 꿀돌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양이 뭐 여기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여기 맥도날드 표시도 있죠? 그리고 꿀벌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쭉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꿀, 꿀들을 먹고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친환경을 위해서 왠 꿀벌이 있어야 꽃들도 번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꿀벌을 이렇게 돌보고 꿀벌을 잘 지키기 위한 취지에서 맥도날드에서 만든 식, 레스토랑입니다. 근데 진짜 맥, 맥도날드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여기에 뭐드라이브트루도 있고 이 메뉴도 있고 이 맥도날드 딱 붙여놓고. 예, McDonald's opened a tiny restaurant for bees. McDonald's recently announced that it has opened the smallest McDonald's restaurant ever, and it's pretty incredible. What makes it even more incredible is that it was specifically made for bees. 예, 한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햄버거 가게 맥도날드는 반드시 맥도날드라고 S까지 붙여줘야 됩니다. 맥도날드가 아니라 맥도날드가 돼요. 자, 그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여기 서 있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팟가스입니다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팟가스예요 바로. 본조비라는 bon 팟가수입니다. 저도 이 음악 많이 들었었는데 락 음악을 하던 유명한 팟과수고 한국에서 인기가 많았던 그 유명 팟과수인데이 사람이 왜 뉴스에 나왔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헤드라인 들어보세요. John Bon Jovi opened two restaurants that allow people who can't afford a meal to eat for free. 바로 이것 때문이네요. John Bon Jovi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팟가수에 이 사람이 또오픈이에요 열었대요. 뭘 열었냐면 두 개의 레스토랑들을 개장했답니다. 그 r 데 s 시 a u 레스토랑을 받는 거죠. 그 레스토랑이 all allow 해준 뜻이죠. All o w a to b e 구민입니다 All o w 요 사람들이 투여하도록 허용해 주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can't afford. 자, afford는 뭐 무지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바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 그 뜻이었었죠. 그러니까 afford the meal. meal이니까 식사, 음식, 음식을 먹을만한 재정지 여유가 없는 사람이네, c a 니까 그러니까, people who can't afford a meal까지가 이 a l l o w 의 A에 해 당되는 구문입니다. 즉, 식사를 할 재정지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to 이하하도록 허용해주는 식당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도록? to eat, 먹도록. 어떻게 먹습니까? for free니까 무료로죠. 그러니까, 어,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좀밥 먹기가 밥 먹을 만한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먹도록 허용해 주는 두 개의 레스토랑을 이 본조비라는 bon 팝가수가 오픈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좋은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 그러면은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보세요. 밑에 밑에 문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John Bon Jovi has been playing music for a very long time and he's very well known for his band Bon Jovi. 존 본저비는 bon has been ing니까 해 오고 있는 중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has been playing 그러니까 연주해 오고 있는 중이래요. Music 음악을 음악 활동을 play 해 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가수 활동을 for a very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그렇죠. 정말 오래된 가수죠. 저도 뭐한 90년대 그 전부터 아, 이렇게 이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오래된 가수인데 아주 오랫동안 음악 활동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그는 very well on. 자, well 론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잘 알려진.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주 잘 알려져 있대. for, 뭐 때문에 그의 밴드인 본 조비 때문에. 즉이 사람 이름은 존본 조비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팝록 밴드 이름이 본 조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 본 조비라는 밴드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이래요. 자, 그런데 But very few are aware of his life outside of his music career. 자, 그러나 그러나 자, 이 very few도 고 아실 편인데요. few란 단어가 독자적으로 일 때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ery few 하면 아주 극소수의 그 뜻이에요. 여기서 원래 very few people에서 people을 생략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뜻이에요. very few,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아어웰 e 어브 하고 있답니다. 자비어웰 e 어브 하면은 몸모스 인식하다, 몸모스 알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의 라이프를 그의 라이프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Very few. 뭐 어떤 라이프 있을까요? 아웃사이드 어브니까 이거 밖에. 그러니까 그의 뮤지컬리어, 뮤지컬이어 음악 커리어. 그러니까 음악인으로서였던 지금까지 삶을 가르키겠죠. 음악가로서의 커리어 이외의 삶. 음악가가 아닌 그 다른 삶 그런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afford라는 단어 꼭기억해 주시 기 바랍니다. 몸말 재정적 여유가 있다. 그래서 캔이 들어가면 여유가 있다고 캔트가 들어가면 재정적 여유가 없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afford에서 나온 또 중요한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affordable 이건 진짜 무지중요한 형용사죠. Affordable는 어떤 뜻이냐면은 저렴한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뭐 재정적 여유가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비싸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값이 싸다 할때 affordable라는 말도 많이 써줍니다. 보통 그래서 c h e p 이란 단어가 있지만 c h p 보다도 조금 품이 있는 단어가 affordable이에요. 저렴하다 이렇게 기억해주시 바랍니다. 아 뉴스가 끝나지 않았어. 요 일단 앞부분 먼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한 페이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Bon Jovi opened two restaurants. That allow people who can't afford a meal to eat for free. John Bon Jovi has been playing music for a very long time, and he's very well known for his band Bon Jovi, but very few are aware of his life outside of his music career. 담 뒤에 내용이에요. 역시 그 사진 이 사람이 이 바로 그 무료 식당 안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니까 5만 번째 미라고 돼 있죠? 컵에서 5만 명을 갖다가 무료로 준 거예요. 참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네요. 자, 그럼 조금 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약간 깁니다. In 2006, he founded the John b o n j o v i Soul Foundation, which helps raise awareness to poverty. 자, 2 0 0 6년도에 그러니까 최근에 일어난 일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걸 얘기해 줍니다. 2006년도에 그가 founded 했답니다. 제 founded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동사예요. 자, found는 어떤 뜻이냐면 설립하다, 세우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과거는 founded가 되고, 과거 분사도 founded가 되니까, found, founded, founded로 바뀐 동사예요. 요거랑 많이 헷갈리는 동사가 바로 이거죠 여러분. find라는 동사입니다. find. 이 find는 찾다는 뜻인데, 이거는 found, found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found만 딱 나올 때는 이 설립하다가 될 수도 있고 찾다의 과거인 찾았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처럼 founded가 될때 무조건 뭐겠어요? 설립하되의 과거나 과거 분사가 되겠죠. 여기서는 바로 과거니까 2006년도에 그가 발견했다가 아니라 그가 설립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뭘 설립했을까요? The John Bon Jovi Soul Foundation을 설립했대요. 자, foundation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f o u n d a t i o n 은 재단 그 뜻이에요. 이게 물론 기초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foundation 화장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기초 화장품. 그거 말고 어떤 단체랑 사용할땐 이것이 항상 재단 그 뜻이에요. 즉, 2006년도에 뭐 John Bon Jovi Soul Foundation이라는 이런 재단을 설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치는 그 재단을 가리켜요. 그것이 helps, 도와준대요. 뭘 도와주냐면, raise 하는 걸도와준대니다 자, raise는 뭐예요? 들다. 그죠? 들단 뜻이죠? 들다 혹은 높이다는 뜻도 있죠? 자, awareness를 가서 높이는 걸도와준대니다 awareness는 인식 혹은 관심 그 뜻입니다. 우리 아까 be aware of가 인식하단 뜻이었잖아요. 그, be aware of의, aware의 명사 형태가 바로 awareness가 됩니다. 앞에 페이지는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식이나 관심, 즉, raise awareness는 뭐가 될까요? 관심을 끌어올리는 거죠. 관심을 높이는 겁니다. 뭐에 대한? 자, poverty는 가난, 빈곤 그 뜻이에요. poor, poor의 명사입니다. 즉, 어떤 빈곤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걸 도와주는 도와주는 이 재단을 그가 설립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 본조비가 본조비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이 재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단이 뭘 했냐면은 자 들어보세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is foundation opened JBJ Soul Kitchen, which allows people in need to be able to eat without paying for their meals. 자, this foundation 이 재단이 opened 열었습니다. 뭘 열었냐면 JBJ 서울키친이란걸 열었대요 위치가 또 역시 앞에 있는 거 받는 거예요 비슷한 구조가 많이 나오죠 그 키친이 Allow A to B 또 나왔습니다 Allow A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투의하도록 허용해 준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In Need 한 사람들이에요 자, In Need도 꼭알아셔야될 중요한 표현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그 뜻입니다 Need가 필요성이죠 필요성이 있는 즉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2 like, um, to 이하 yeah, 이걸 하도록 허용해주는 식당이라는 겁니다. 자, 뭘 하도록 행, 행해줘요? be able to eat,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준대요. 근데, without, 이거 없이, 자, pay for는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식사, 음식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이,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요, 서울 키친을 갖다가 이 재단이 오픈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식당이 오면 이두개 식당이 오면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돈 내지 않고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 대단한 그죠? 대단한 서비스죠. 하루에 백 명이 와서 백명이상 먹을 수 있을 텐데 상대 많이 돈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그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식당을 운영하는 원칙이 나와요. 그 원칙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re are no prices on the menu. And those that can afford a meal are encouraged to donate $20. 예, 바로 there are no prices on the menu. 자, 그 메뉴에 메뉴에 가격이 없대요. 가격이 있으면 돈 내야 된다는 얘기니까 메뉴판 같은데 가격이 없답니다. 자, 그리고 those that은 바로 those who랑 같아요. 이거 이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afford가 뭐라고요? 뭔 말? 재정 여유가 있다. Can이니까 이것은 아까 Cannot afford가 아니라 Can afford니까 돈을 낼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Those that can afford a meal까지가 주어네요. 즉 식사를 사 먹을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Are encouraged to donate $20예요. 자, 여러분 Encouraged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ncouraged는 뭐 동료하다, 격려하다잖아요. 그데 이게 수동 태러리였으니까 B encourage to가 되면은 이거 이거 하라고 격려된다, 독려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 0달러자도네이트 도네이션, 기부하는 거죠. 20불을 기부할 것이 독려되어진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없지만 없지만 음식을 사먹을 여유 여유가 되는 사람은 20달러를 도네이션하라고 독려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 내고 내수 있는 사람은 내라는 거죠. 그래서 20불 내지만은 그게 없는 사람은 된다, 어, 어, 자, in 2006, he founded the John Bon Jovi Soul Foundation, which helps raise awareness to poverty. This foundation opened JBJ Soul Kitchen, which allows people in need to be able to eat without paying for their meals. There are no prices on the menu. and those that can afford a meal are encouraged to donate 20. 예, 자 그다음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미는 뉴스입니다. 어, 뭔가 돈 따발이 들어있는 얘기죠? 이상했던 그런 봉투 같은데 아주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연일까요? 바로 은영입니다. 자 헤드라인 들어보세요. Man finds thousands of dollars hidden inside car door while mending window. 자, man 한 남자가 finds 찾았대요. thousands of dollars. 수천 달러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자, 히든이죠. 히든은, 뭐, 감춰진 그 뜻이죠. 감춰진 돈을 찾았습니다. 어디에? 인사이드 이 안에. 그러니까, 카, 도어니까 자동차의 문입니다. 도어. 자동차 문 안에 감춰진 수천 달러를 발견했대요. while. 뭐 하는 동안에? i 딩윈도 w 자 윈도우 창문을 그 자, 자동차 윈도우입니다. 차양의 윈도우를 멘드하는 동안에 자 멘드는 뭘까요? 수리하다 고치다는 뜻입니다. 멘드는 거예요. 그렇죠? 멘드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겁니다. 멘드 그러니까 어, 자동차 윈도우를 수리하는 동안에 그 수리하려면 뭐 문짝을 띄고 막 그래야겠죠. 그 문짝 안에서 안에서 숨겨진 수천부를 발견했답니다. 한번더땡 잡은 거죠. 바로 이게 그 돈인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문장. after owning a vehicle for a little while this man's power window stopped working for no apparent reason 자, after owning a vehicle for a little while own이라는 단어는 소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owner 그러니까 owning, 소유한 이후에 한 차량을 자동차를 소유한 이후에 for a little while 하면은 어떤 뜻이냐면 잠시 동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 시간은 아니고요. 한 잠시 동안 한 차량을 소유한 이후에 쉽게 말해서 이 주인공이 지금 중고차를 구입한 겁니다. 중고차 구입하고 좀 어느 정도 차를 몰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얼마 동안 차를 소유한 이후에 이후에 이 남자의 파워 인도가 스 t o p p e d w working. 그러니까 w o r k 작동하다 뜻이겠죠? 작동하는 것을 중단했답니다. 한마디로 파워 인도가 고장을 따는 거예요. 그죠? 파워 인도가 누르면 창문 올라가고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고장났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고장났냐면은 for no.

using 뭘 사용해서 그의 툴들을 사용해서 자 툴은 뭐 연장 도구 그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에 연장 가지고 한번 문짝을 떼어서 무슨 있는 걸 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파워윈도가 나가서 이렇게 했대요. 자 그럼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일단 들어보세요. Man finds thousands of dollars hidden inside car door while mending window. After owning a vehicle for a little while, this man's power window stopped working for no apparent reason. He decided to take a look using his tools. 자, he had to peek inside and was blown away by what he found. 자, 그가 had to 뭐뭐 해야만 하던 뜻이죠 해야만 했던 뜻입니다. 자, 픽이 뭘까요? 자, 픽 하면은 살짝 옆보다 훔쳐보단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안을 갖다 살짝 옆보아야만 했대요. 그 그러니까 문짝을 이렇게 띄면서 뭐 제대로 보기 힘들었겠죠. 문짝 띈 거니까. 그래서 옆을 살짝 옆보고서는 그리고는 was blown away. 무지 중요한 표현입니다. be blown away는요. 뿅가다 그 뜻이에요.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정신이 아찔아찔해지는 거. 그거를 be blown away라고 표현해줘요. 영화 같은 거볼때 좋은 영화 봤을 때 I was blown away by the movie 하면 그 영화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뿅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을 들여다보고서 아주 무지 놀랐는데 좋은 쪽으로 놀란 거예요. 뿅가버린 겁니다. 뭐에 의해서? What he found. 그가 발견한 거에 의해서 그 뜻이에요. 그, 그 안에서, 문자간에서 찾은 것 때문에 아주 완전히 그냥 너무 황홀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뿅 가다가 조금 뭐, 뭐, 점잖은 표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쁜 말은 아니죠? 황홀해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럴까요? It was all cash. 그것이 모두가 다 캐시 현금이었답니다.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차 안에. 차, 문자안에 자, this guy, 이 사람. 차 주인이겠죠. 자, 베이스 칼리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히트 더 라터리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라터리는 복권이잖아요. 히트 더 라터리 하면은, 기억해 두세요 복권에 당첨되선 드십니다 만약에, 참고로, 히트 더 잭팟 하면은, 대박 맞다. 이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 그럼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말 그대로, 복권에 당첨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차 안에 들은 이 몇천불. 그게 결국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게 됐다는 거죠. 제가 뭐 정확한 법적인 내용은 알수 없지만은 아마 이걸 가지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요 내용상 차문에 들어있던 돈을 갖다 이사람이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왜 돈이 거기 숨겨져 있었을까요? 근처도 모르겠죠. 알수 없겠죠.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누군가 넣어놓고서 그걸 가져가지 않은 거죠. 그이 사람이 마침 그 차를 고치다가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Luckily he didn't take it to a shop to be repaired. 예, 재밌는 표현이네요. Luckily 운 좋게도 그가 이든 테이크 잇, 여기서 이은 차를 가리킵니다. 차를 테이크 잇, 가져가지 않았대투 어디로다가? 한 샵으로, 가게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비소를 가리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e repaired. 고치어지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운 좋게도 만약, 운 좋게도 이 사람이 차를 정비소로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비소로 가져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정비사가 고치다가 슬쩍 할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행히 자기가 집에서 직접 뜯었기 때문에 이 돈을 찾게 됐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더 세부적인 보충 내용을 들어볼게요. 밑에 거잘 보시기 바랍니다. He doesn't state how much money he found in total for obvious reasons. 예, 재밌는 표현이에요. He doesn't state. 자, state란 말은 뭐냐면 진술하단 뜻이죠. 언급하단 뜻입니다. 그는 말하지 않는, 진술하지 않는데요. 뭐를? How much money he found.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그가 여기서 found는 아까 find, found, f o u n d 죠 그죠? 얼마나 찾았는지 그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 토탈하면 총의 총. 그러니까 그가 총 모두 합쳐서 인 토탈 모두 합쳐서 얼마의 돈을 찾았는지는 이 사람이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for 뭐 때문에? 자 obvious reason 때문에 그 뜻입니다. 자 obvious 하면은 명백한 그 뜻이에요. 즉 명백한 이유들로 인해서 정확히 얼마를 찾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명백하다 말 썼을까요? 뭐 돈이 얼마다 말하면 이 사람이게 좋을 게, 좋을 게 없겠죠, 그죠 뭐 주변에서 돈 달라는 사람 생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그 차를 갖다 맡겼던 사람이 그거 내 돈이다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그냥 돈 엑스를 밝히지 않는 게 좋은 게 명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얼마를 찾았는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It is fair to assume that the bundle of cash was hidden in the door for quite a while. 자, it is fair to assume.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왔네요. 일단 fair 란단어가 뭐냐면은 공정한 타당 그때 뜻입니다. 그것은, fair to assume. 자, assume은 뭘까요? 가정하다 추측하다는 뜻입니다. 즉, it is fair to assume 하면은, 이렇게 아마 가정하는 것이 공정할 거다. 즉,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아마 옳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타당할 거다. 그 뜻입니다. 즉, that 이하라고 아마 가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를 것 같다. 그얘기예요 자, that, 대이가 뭐냐면은, the bundle. bundle는 꾸러미입니다. 꾸러미. bundle of cash. 그 돈이 들어있는 꾸러미들이 was hidden.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인더 도어 그문 안에. 자, 그, 그 옆에 for quite a while이라는 표현이 와 있습니다. 자, quite a while은요. 꽤 오랫동안 그 뜻이에요. 꽤 오랫동안. 자, 아까 앞에 for a little while은 뭐 얼마 동안 그 뜻이었었죠? 뭐 잠시 동안. 그러나 quite a while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꽤 오랫동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that 그 현금 다발이 꽤 오랫동안 그문 속에 감춰져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 돈이 되게 오랫동안 그문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laughs> 자, 아주 재밌는 뉴스인데, 이 사람은 대박 맞았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사진을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는 뉴스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요 요기 문짝입니다. 문짝에 이렇게, 이게 파워인더 고장해서 문짝을 뜯었는데, 요 안에 검은 이런 그 커버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커버 안에 요게 들어있었습니 이렇게. 이렇게 몇 개의 어떤 그런 번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 번들 하나에 바로 이렇게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아마 꽤 많은 돈이 되게 적어도 수천 달 이상은 될 겁니다. 이것이 이 속에 꽉 들어있던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파워인더 고장난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중고차를 샀고 아마 중고차 값은 이걸 다 뽑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횡재한 그런 사람 얘기가 되겠네요. Yeah, 그러면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He had to peek inside and was blown away by what he found. It was all cash. This guy basically hit the lottery. Luckily he didn't take it to a shop to be repaired. He doesn't state how much money he found in total for obvious reasons. It is fair to assume that the bundle of cash was hidden in the door for quite a while. 예. 이렇게 오늘도 재밌는 뉴스 봤고요. 또 다음 주에도 역시 흥미롭고 재미있는 또 영어 공부에 도움되는 그런 문장 가지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